네,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 재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금처럼 기온이 계속 오르면 쌀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삼도 재배지가 급감할 것이란 전망입니다.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인삼 재배 농가의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새로운 경작지를 찾는 겁니다. 연작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연작으로 했을 때는 6년근까지 가기 어렵고 또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신산지를 찾아가는. 이런 가운데 인삼 재배를 어렵게 하는 새로운 복병이 등장했습니다.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겁니다. 인삼 재배가 가능한 땅이 현재는 우리나라 면적의 84%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2020년대에는 75.8%로 줄고 10년마다 급감해 2090년에는 5.1%, 강원도와 내륙 산간 일부만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인삼이 이제 고온에 좀 약한 작물이거든요. 높은 고온이나 이런 데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개량을 하고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. 기후 변화는 쌀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.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온대벼 품종은 벼알이 성숙해지는 시기, 평균 기온이 27도 이상 오르면 벼가 웃자라 나달을 채우지 못합니다. 지금 온난화 추세라면 2090년에는 쌀 생산성이 40.1%나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아직은 먼 미래 얘기 같지만 온난화는 벌써 우리 농작물 지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.